안녕하세요, 푸른사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흰둥이가 낳은 새끼들 있죠? 걔네 3일 만에 과연 얼마나 자랐을지 비교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얘들이 저번 영상으로부터 3일 후에 흰둥이 치어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자랐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자랐는데,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이 자랐나 싶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비교용으로 제가 손에 올려놓고 한번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렌즈 때문에 큰 게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릴 때는 너무 연약해서 잘못 누르면 죽을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자랐는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줄자루에 이 정도 되는 애들 센치를 재봤는데 한 4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3일 전에 얘네 영상 찍을 때 크게 쟀을 때는 2cm였거든요 불과 3일 만에 2배나 자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력인데, 괜히 야생에서 3m가 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웃긴 게 얘네 진짜 잘 먹지도 않거든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흔히 말하는 물만 먹으면 크는 체질인지 진짜 성장력이 미쳤어요. 저녁에 밥 주고 아침에 와보면은 낯선 고기가 수조 있고,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고기가 작아서 폰에 안 찍히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포커스 잡고 있는 이 하얀 애 있죠. 보면은 코 끝에부터 꼬리조까지 완전히 하얗고 몸체도 하얗고 머리 부분이 이제 새하였거든요. 얘가 뭐냐면 저런 애가 자라서 흰둥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진짜 완전 흰둥이랑 판박인데, 지금 보이세요? 제가 손에 올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찍기가 힘드니까. 비교용으로 다른 애랑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같이 찍어야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되면은 잘 안 보여서. 좀 얌전히 잡혀줘. 제발. 지금 보시면은 손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제 손 배경색 때문에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옆에 색깔 어두운 애 있죠. 제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플린티넘 엘리게이터가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등이 회색인데 이게 자라면서 하얘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부터도 몸이 하얀 애 있죠. 이런 애가 자라면 흰둥이급이 되는 거예요. 아마 흰둥이는 어렸을 때 딱 이런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진짜 흰둥이는 이름값을 하는데, 지금 딱 흰둥이가 나온 새끼가 흰둥이 어렸을 때 모습처럼 되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무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특성들이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꼬리 쪽에 지금 살랑살랑 흔드는 저 지느러미 보이세요? 지금 꼬리 쪽 위에 보면은 어릴 때만 있고 크면 없어지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저게 어릴 때 사냥할 때 쓰는 지느러미거든요. 지금 하나 더 보시면은 하품하는 거 귀여워. 요 가슴 지느러미 되게 투명한 거 열심히 흔들고 있잖아요. 이 엘리게이터가라는 물고기가 헤엄을 되게 못 치다 보니까 그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야 되는데, 그 물고기들은 보통 다 빠르잖아요. 피라미나 송설이나 다 헤엄치는 게 빠르잖아요. 정면으로 쫓아가서는 이제 헤엄이 느리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얘네가 어릴 때는 잎사귀나 수초나 뭐 나뭇가지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수초나 이런 데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꼬리를 헤엄치면은 몸이 움직이니까 이제 걸려버리고,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에 색깔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움직이는 거 보여서 걸려버리니까, 저 꼬리 위에 저 지느러미를 떨어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그 다음에 투명해서 앞에서 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저 가슴 지느러미 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 저걸 흔들어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서 확 덮쳐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은신해가지고 좀 다가가서 사냥하는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 3일 만에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겸사겸사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하품하는 거 진짜 엄청나게 귀엽네요. 지금 보면은 슬슬 흰둥이랑 벌써 닮은 것 같아요. 슬슬 그 흰둥이의 그 심보가 살짝 보이려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보이는 건 이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애들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일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이 흰둥이 치어를 키우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애가 있는데 어디 한 데 물린 것 같거든요. 작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용으로 한 번에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얘 보시면 옆에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저게 다른 애한테 물린 거예요.
이 수조에 지금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한 번에 태어난 애들인데 센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물고기는 개체 차이가 심해서 같이 태어나더라도 잘 먹은 애가 이제 잘 먹는 애가 있고 이제 못 먹는 애가 있고 또 먹어도 소화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또 잘 크는 애가 있고 못 크는 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버리면은 얘들은 지들끼리 잡아먹어요. 딱 이 뜰채 안에 있는 사이즈 정도 차이가 나면은 지들끼리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커지는 애 있죠. 이런 애들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키우고 있다가 제가 옆에 수조를 지금 또 하나 또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못 크는 애들은 여기 두고 잘 크는 애들은 여기로 빼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한 5일 정도 지나면 또 크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못 크는 애들은 여기다 그냥 두고 잘 크는 애들은 또 옆에 다른 수조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흰둥이 새끼들 총 아마 수조가 4개가 필요할 건데 이렇게 크기를 나누는 작업을 안 하면 지들끼리 잡아먹는 일이 있어서 그 나누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좀 잘 크는 애들인 편, 이제 잘 크는 편의 애들인 거죠. 또 먹이는 뭐 이렇게 지렁이 먹이고 있고요. 거의 모든 대형어 치어들은 이 지렁이 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고. 아무튼 그래요. 진짜 불과 3일 만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수조에서 보니까 백질 차이 보이죠. 이렇게 멀리서 봐도 새하얀 애들이 흰둥이급이고 살짝 어두운 애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플랜티넘 엘리게이터가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흰둥이가 벌써부터 살짝 그 흰둥이의 실루엣이 보이긴 하는데 제발 외형만 닮아줬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영상 저희 흰둥이 치어들 3일 만에 얼마나 자랐는지 그냥이었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과연 흰둥이의 성격을 닮았을까 하는 그 영상일 텐데 제발 누군진 모르지만 제발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길 바라고 있어요.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또 이쁘네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영상 흰둥이 치어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이제 근황 영상이었고 다음에 이제 성격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일하던 도중이라 영상 금방 또 마무리하고요.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근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